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노란색 트렁크에 박재현, 그리고 하얀색 트렁크에 박승현 선수입니다. 끝했어요. 자, 지금 들어왔거든요. 자, 그리고 백을 잡고 바로 리오르키드. 리오르키드 여기서 자, 아 위험한데요 박재현. 야, 저걸 버텼습니다. 아 지금 아 박승현 위험했습니다. 와, 순간 실신하는 게 아니라 싶었는데 네. 저걸 버티네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순간적으로 쳤습니다. 오, 지금 안 되죠. 자, 일어났습니다. 네. 네. 박재현. 자,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오, 디스! 오른손 꽂아놨습니다. 아, 박승현을 반격했습니다.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오, 그리고 테이크다운. 상위 포지션 잡았습니다, 박재현. 박승현 선수 버티고 있지만 아직 위기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카프카 여전히 1라운드 2분 남아 있습니다. 야, 손 당겨주면서 네. 박승현 선수 테크닉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잡고 다시 한번 여기서 역시 괴력의 사나이. 아, 박승현 케이지 운영에서 좀 기술적인 운영이 있었다고. 박승현 선수는 힘을 좀 많이 썼거든요. 네, 키캐치. 예. 그리고 택도 네. 다리 걸어주면서 넘어 어떻게 세우죠? 네. 불리한 포지션의 싸움은 결국엔 체력 저하를 계속. 양 선수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버텨냈고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맞네요, 타이밍을. 네. 선수 입장에서 보는 심리적으로 보면 박승현 선수가 과감하게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타이밍을 뺏겼고 그 타격 공방에서 밀리면서 박재현 선수가 포지션적 무의 점유를 잘 활용해서 운영을 잘한 1라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 정말 두 선수 모두 대단합니다. 박승현 선수 엄연히 힘도 좋고 괴력이 있지만 그거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잽 한번 맞습니다. 생각을 갔는데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안면쪽 허용했습니다. 박근은 박재현 선수가 좀 성급했다고 보입니다. 예. 예. 아, 자, 지금 2라운드는 이제 이 박승현의 반격인가요? 여기 아까 김정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네. 네, 그 약간 섣부른 태클이었죠. 예, 예, 예. 네. 확실히 보시면은 지금 요 그림에서는 주먹 세팅이 없어요. 네, 예. 그 본인의 실수를 본인도 느끼고 네. 그 두 번째 시도에서는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천재죠. 네. 라운드 중간에 본인의 그 세팅을 다시 만들어내서 캐치해낸다는 거는 예. 예. 오, 라이트! 자,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태클 들어왔어요. 타이밍 태클 잡았습니다. 예. 사실 박재현 측의 코너에서는 계속 같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요. 네. 거리를 좁혀가면서 주먹으로 세팅하고 KG로 몰아서 상대를 그라운드로 끌고. 그러니까 네. 반복을 해도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면에서 이기고 있는 박재현 선수입니다. 이거에 대한 탈출이 이제 박재현 선수의 괴로움.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현. 일단 박승현의 몸을 옆으로 돌려 보는데요. 아, 흘러넣고 포지션 좋지 않. 박재현 선수 선 정도 수준이었으면 저 정도 압박에 체력이 빠져서 지친다 그러면 확실히 막 피니시를 해낼 텐데 네. 박승현 선수 끊임없이 괴로고 버티고 있으니까 자, 지금도 힘으로 예예 예. 네. 확실하게 아. 마무리 못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 다리 올라오죠. 자, 이러면 트라이앵글 노리나요? 각도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아, 네. 네. 여기서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와, 두 선지만 네. 박승현 선수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힘으로 버티는지 대단합니다. 근데 좀 쓴소리로 하면 힘이 좀 약해서 운영을 더 배웠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아, 힘이 좋은 힘이 위니까 예, 힘이 위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통했을 거예요. 아,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아닐 경우에는 그 통해 만장일치 블루코너 박재현 선수의 승리! 박재현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또 메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AFC 18번째 이벤트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하고 있어요. 근거리에서 페이크도 섞어주고 있고요. 일단 크게 맞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멀티감치 잡고 있습니다. 거리를 예. 예 주지 않고 있어요. 장정혁 들어오면 들어올려서 좀 옆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로 예, 아 지금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는 장정혁. 네, 여유롭게 자꾸 손을 들고 있어요. 예. 거리를 스탠스 바꿔줬고요. 라이터 안면에 들어갑니다. 따라가는 박재현. 태클 시동. 더블렉 잡았고요. 자 드디어 제아 트랙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드디어 테이크다운 성공했습니다. 자 풀마운트까지. 자 쉽게 지금 풀마운트 내주나요? 자 굉장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10초입니다. 포인트를 좀 따놔야 될 텐데. 자, 파운딩을 좀 쳐주면서 더 포인트를 노려야 됩니다. 네. 자 안면쪽 파운딩. 박재현. 시간상 KO까지는 힘들었고.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실마리는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펀치를 계속 던져주면서도 근거리가 되면은 박재현 선수는 밑으로 툭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태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장재혁 선수가 디펜스를 하려고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타격을 주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재현 선수는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장재혁 선수가 펀치로 이렇게 끝을 내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붙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장재혁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우 박재현 선수가 태클을 계속 시도합니다. 싱글렉 잡아줬고요. 펜스 쪽까지. 그립을 잡나요? 네. 잡았고요. 자 넘어졌습니다. 또 벽으로 다가가서 쉽게 일어났습니다. 또. 네. 움직여. 역시입니다. 그 벽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싱글렉 잡아주고요. 자, 또 떨어졌습니다. 또 저 펀치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 자, 이번에도 싱글렉 잡아주고요. 박재현. 네. 끌어내려 버티고 있는 장정혁 선수. 다시 일어납니다. 방어를 위주를 좀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들어 올리려고 예. 하는 동작. 오! 이번에 택다운. 풀마운트를 굉장히 쉽게 올라탔습니다. 네. 재밌는 위치입니다. 앞서 1라운드 마지막 장면 같아요. 쉽게 풀마운트 올라탔습니다. 네, 이번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피니쉬를 노려보... 이렇게 백쪽을 내주는 것도 좋지 않죠? 자 계속 두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 뭔가 제스처를 보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심판이 자 레프리가 말릴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파운딩 가해주고 있는 박재현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경기 종료됩니다. 박재현 선수가 계속 노리던 걸 결국에 역리한 것이죠.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장정혁을 마무리 짓는 박재현 선수였습니다. 장정혁 선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박재현 선수를 자꾸 들어서 태클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누르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이후에 조금 쉽게 풀마운트를 내줬거든요. 박재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레드 코너 박재현 선수가 2라운드 승리를